자, 그러면 면역력 어떻게 조금 지켜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, 먼저 평소 생활습관부터 조금 알아볼게요. 뭐 바른 생활습관, 뭐 건강한 생활습관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? 네, 이제 평소에 생활습관을 잘 지켜서 이 면역을 올리는 방법을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병원에 가면은 뭐 운동해라, 좋은 거 먹어라, 그리고 이제 금주, 금연해라 이런 네.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.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먼저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음식 골고루 잘 드시고요. 물 많이 섭취하라는 말 들어보셨죠. 네. 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거 이것도 네, 면역에 네.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. 유산균. 네, 이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면역 세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셔라 좀 의아하실 텐데요. 이 면역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한 3%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면역 세포의 70%가 바로 장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 면역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. 유산균을 드심으로써 우리 장내에 유익한 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. 네. 지금처럼 이제 겨울철에는 좀 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몸이 급격히 추워져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이 떨어지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이 면역의 능력이 한 10%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. 그렇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또 우리 몸 곳곳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산소라던가 이 영양분을 또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체온을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근데 운동은 이제 꾸준히 당연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겨울철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뭐 조깅이라던가 수영 이렇게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권해드리고요. 나는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스트레칭이라도 좀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으면 우리 몸도 그만큼 더 대사작용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몸을 이완시키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하는 이 이유가 결국은 나의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거든요. 네. 이게 올바른 자세만 갖는다는 것도 우리 이 코어 근육을 많이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네. 이 코어 근육을 만든다는 건 이제 복근이라던가 네.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뼈까지도 잘 잡아줄 수 있는 네. 이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자세를 잘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면역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. 사실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. 매일 5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거는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와 같이 변형된 세포를 이 잡아먹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. 그래서 그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또 이 위장관이 건강하고 또 면역세포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. 식단 골고루 잘 드시라고 네.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면역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네.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바로 대뇌피질의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대뇌피질이 그걸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을 이제 다시 관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자꾸 나쁜 상태로 빠질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을 한다면 네. 이게 이제 또 뇌로 이제 작용이 되어서 이게 우리 신체에 또 건강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같네요. 좋은 생각과 이제 좋은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는 유산균도 챙겨 먹고 비타민C도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세도 발라. 근데 나는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고 계속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거 이제 면역 질환에 내가 좀 노출이 된 것 같다. 면역이 떨어진 것 같다.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
식당 같은 경우 이제 좀 말씀해 드리면은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인스턴트나 뭐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. 뭐 제철 이제 음식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채소, 과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 음식도 드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고요. 한 가지 이제 추천을 해 드리면 강황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강황, 카레에 들어있는죠? 네, 맞습니다. 동의보감에도 이 강황에 대해서 나와 있을 만큼 우리 선조님들도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즐겨 먹었던 이제 그런 음식인데요. 강황 속에는 이제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활성산소, 또 이런 것들의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모든 식품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사람마다 또 각각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에는 카레를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. 들고요. 그럼 병원에서는 면역질환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네,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질환이 있다, 즉 선천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죠. 근데 이제 오늘은 후천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, 그 질환들이 있다면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이제 먼저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뭐 감기에 걸렸다, 그럼 감기의 증상을 완화하는, 근데 감기가 더 심해져서 폐렴에 걸렸다 이러면 세균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또 이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. 네.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면역 치료 중에 내 몸을 괴롭히는 이 항원에 대해서 이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 이 항원을 조금씩 그 환자에게 노출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큰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몸에 병이 걸리고 이제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항원을 노출을 시키고 그 항원에 대해서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반응을 또 키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또 항원을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면역을 키우는 그런 치료인데요. 이런 면역 치료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또 다양한 이게 면역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백신은 꼭 이제 맞을 수 있으면은 이제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백신으로 미리미리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뭐 코로나19도 지금 백신을 열심히 국민들이 맞고 계시지만 그 외에 대상포진이라던가 폐렴도 백신이 있고 경부암. 암 중에서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암인데 경부암 같은 경우도 백신이 있어서 꼭 미리미리 맞고 이렇게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요 이제 기능의학 치료에서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세포 개념의 면역의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이는 들어봤지만 줄기세포는 뭐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줄기세포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 만능 세포 아니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, 맞습니다. 이제 줄기세포가 필요한 곳에서 어떤 이제 특정 세포라든가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이 미분화 상태의 세포인데요. 사실 이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줄기세포는 뭐 태반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이제 태아 아니면 아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어른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. 혈액에도 있고 지방에 있고 골수에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상처 입은 또는 이제 병들어 있는 이런 조직을 복구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몸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세포라고 할 수 있죠. 줄기세포가 이제 활용 영역에 있어서 뭐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줄기세포가 지금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가 있나요? 네, 이제 줄기세포는 지금 뭐 심장에 이제 이식을 한다, 내지는 뭐 연골에 이식을 한다, 이렇게 이제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제 그런 치료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. 만능세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, 그리고 또 신경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줄기세포가 그 장기에 가서 그 세포로 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로 이용될 수 있고요. 뭐 간경화나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
간세포로 이제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말하자면 이제 줄기세포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현실적으로 모든 조직을 또 완벽하게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네. 나중에는 이제 이 장기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막 3D 프린트로 이게 뭘 만들어내듯이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인류에게 정말 그 희망적인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기세포는 어떻게 그 재생 효과를 내는 건가요? 네,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 미분화 세포여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각각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했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줄기세포가 그 조직에 가서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정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줄기세포는 배양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배양을 해서 다시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요. 이 줄기세포의 일정량은 이제 추출을 한 후에 다시 주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이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고 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줄기세포의 효과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이제 분리하고 농축해주는 장비가 얼마나 이제 신기술로 확증된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얼마나 잘 활성화된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. 네. 살아있는 이제 줄기세포를 몸에다가 주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기세포 시술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술에는 꼭 이렇게 좀 주의점이 있잖아요. 환자분들은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될까요? 네,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기세포가 이제 만능 치료라고 해서 그 치료에 너무 이제 맹신을 하시면 안 되시고 당연히 이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내 세포에 어디에 가서 그 기능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이 줄기세포를 함께 접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면역력, 특히 추워진 겨울철에 면역력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